안동경찰서는 오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한 중국 교포 27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중국 칭다오에 있는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경주에서 63살 할머니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2,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. 김 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감원에 돈을 안전하게 맡기라고 속였습니다. 김 씨 등은 안동에서도 돈을 뺏으려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